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급사변에서 스피드 컨트롤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스키딩을 이용한, 슬라이딩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슬라이딩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스노우 플라워 턴, 즉 푸르브 보겐을 먼저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급사면에 가기 전에 완중사면에서 여러분들이 스노우 플라워를 이용해서 스키딩을 만들어내는 걸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급사면 스피드 컨트롤에 첫 발을 디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스키를 A자로 만들어가지고요. A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를 스피드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스키를 최대한 옆으로 이렇게 많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밀어주면서, 자, 제가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최대한 피보팅을 많이 해서 많이 돌려줘가지고, 신체가 안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스키가 옆으로 많이 회전되는, 그렇죠? 이렇게 슬라이딩 돼가지고, 이 스키가 옆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조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스키에, 그쵸? 스키의 첫 번째, 그쵸? 여러분들이 이 스키를 많이 최대한 돌려주는 동작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돌려서 피봇을 시켜주는, 그쵸? 이렇게 스키 약간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피봇을 시켜주는 조작을 하셔야 되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이 골반의 방향이, 그쵸? 골반의 방향이 외향을 잡아서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이 스키보다 바깥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외향 자세에서 이 스키에 전달되는 심의 방향은 골반이 결정한다 했으니까 스키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판 전체가 받는 저항으로서 스피드를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골반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골반이 최대한 외향을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키를 돌릴 때 여기서 시작해서 돌려줄 때 최대한 골반이 안 돌아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발만, 고관절 아랫부분만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키를, 그렇죠? 봤을 때 스키를 벗고 생각했을 때요. 스키를 최대한 비틀어주는 동작을, 뒤꿈치를 밀어내고 앞꿈치를 안으로 비틀어서 돌려주는 조작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고관절의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관절이 뻣뻣하시거나 이러면은 여기서 엉덩이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골반이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스키가 옆으로 흘러가는 힘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앞으로 스피드가 증가하는 힘이 작용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키를 잘 타시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인 부분에서 고관절의 유연성이 상당히 특히입니다. 중요합니다. 고관절과 발목과 무릎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요. 여기서 자 출발하셔가지고요. 자 높은 자세에서 출발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키를 돌려주면서 몸이 안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런 자세가 나오게, 그렇죠? 나와서 어떻습니까? 이 스키에 엣지를 많이 세우지 마시고 약간 엣지를 풀어서, 그렇죠? 풀어서 스키가 옆으로 흘러가는 자세를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을 최대한 비틀어주고요. 신체가 최대한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완전히 아랫방향이 아니겠지만 약간 대각선 방향 향해서 신체가 돌아가지 않게 좌우 스노우 플라워 턴을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급사면 스피드 컨트롤의 가장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슬라이드를 이용한, 그렇죠? 스키딩을 이용한 스노우 플라워 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스키를 돌렸을 때요, 신체가 안 돌아간 상태에서, 그렇죠? 신체가 외향이 잡힌 상태에서 스키만 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키가 돌려서 골반의 방향이 스키에 대해서 측면 방향으로 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다시 왔다가 마찬가지로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골반이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향해가지고 스키가 옆으로 흘러가게, 스키가 옆으로 흘러가면서 이 판 전체가 받는 저항으로서, 다시 마찬가지로 골반을 향해서 이 판 전체가 받는 저항으로서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골반의 외향, 그렇죠? 다시 왔다가 반대쪽 마찬가지로 이 골반의 외향을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스키가 앞쪽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골반의 외향을 잡아서 테일만 밀, 스키의 테일 쪽을 많이 밀어주면서 외향을 잡아주시고요.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더 반대쪽 스키의 테일 쪽을 밀어주면서, 그렇죠? 신체는 계속 아랫방향을 향하고 스키만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외향이 나오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다시 자, 몸은 가만히 있고요. 스키를 계속 옆으로 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자 몸은 가만히 있고 스키를 돌려주고, 그렇죠? 자 좀 더 리듬을 짧게 해보면은요. 스키는 가만히 있고 몸은 돌려주고, 스키는 가만히 있고 몸은 돌려주고, 아니죠. 몸은 가만히 있고 스키는 돌려주고요. 다시 몸은 가만히 있고 스키는 돌려주고, 몸은 가만히 있고 스키는 돌려주고 해서 스키가 계속 옆으로 진행하면서 사선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스키판 전체가 받는 저항으로서, 그렇죠? 슬라이딩을 이용해서 스피드 컨트롤하는 게 가장 급사면 스피드 컨트롤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